그거는 위험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빠 말 잘 듣고 과자 먹지 말고 살살 조심해서 올라오자. 아, 나는 나 아빠가 나보다 차를 더 사는 줄 알았지. 아, 그건 아니야. 아빠, 이제 울고 까먹으면 안 된다. 약속. 약속, 사랑해, 아들. 약속. 나도 사랑해. 이제 아빠가 울고 웃고 이렇게 화내고 다중이 성격 안 할게. 다중이. 계속 웃어. 화낼 때도. 우습게 그래. 화낼 때는 너무 무서워. 그래, 우습게. 화낼 때 웃다 올라요. 알겠습니다. 눈물은 까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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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우리 다 까먹죠, 우리가.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어. 아, 최영이야. 식탁 및. 무슨 얘기예요? 저는 눈물 하면 식탁 밑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냐면 엄마는 저랑 하연이랑 혼내고 나면 식탁 밑에 들어가서 우시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시험을 엄청 못 봤는데 0으로 써야 되는데 6으로 잘못 써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때 엄마가 오태한 너 이럴 거면 공부 때려쳐! 하고 소리 지르셨는데요. 그때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갔더니 엄마가 식탁 밑에서 훌쩍훌쩍 울고 계셨어요. 아니 왜 송나연 씨는 이렇게 식탁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아니 애를 이렇게 혼을 내고 나서 설거지를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혼내지 않고 사랑만 해주면서 키우고 싶은데 내가 또 이렇게 험한 말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거기 뒤에 이렇게 쪼그리고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울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가가지고 또 동생 데리고 와서 또 구경하고 이상하죠. 네, 자꾸 이렇게 울면서 우고 있는데 야 엄마 울어 그러고 이렇게 울고 한 명씩 왔다가 가요. 안 구경하고 싶겠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빠지고 이런 애들은 아닌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조금 약간 시험 같은 거 못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네, 욕심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손을 그건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20개 중에 7개 맞아왔는데 우린 그렇게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연아 엄마한테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엄마 근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엄마가 울어? 그래 그거는 엄마가 이제 엄마가 됐잖아. 그러니까 딸이 있는 엄마다 보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너희들을 막 혼내기보다는 엄마가 괜히 더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꾸 눈물이 그렇죠.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연 양이 시험을 잘 보고 오면 엄마가 울지 않아요. 근데 시험을 못 치니까 얘 가슴이 아프니까 식탁 밑에 들어가 우는 거예요. 20개 중에 20개 다 맞춰봐봐. 엄마가 여기 다섯 개. 식탁 위에 가서 춤을 추죠. 그치. 아니 어머님이 이제 철학이 오로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구나. 그럼요. 아 우리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아빠들하고 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네요. 완전 틀려. 엄마들은 공부? 내 자녀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공부 잘 정말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죠. 자 다음 아빠의 그리움. 이게 시네. 야 아빠의 그리움. 시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뭔 얘기를 하시려고? 정혁근. 아, 평소에 아빠가 눈물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한 1년에 5번 정도 술을 드시면은 눈물 흘리세요. 아빠 오는 걸 처음 본 날도요. 자려고 누웠는데 어서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잘랐는데 계속 들려서 거실 나가 보니까 식탁에서 아빠 혼자 술 드시면 훌쩍훌쩍. 그냥 주사지 뭐 막. 아니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빠가 방송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사기를 당하셨나 별의별 생각하다가 아빠 왜 그래 하니까 아빠가 정혁아 너네 할아버지 생각나서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야 참 느낌이 아주 정혁근 할아버지가 대단한 배우셨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였었는데 정혁근 알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밖에 못 뵀는데 아빠가 가끔 할아버지 나오는 영화 보여주시면서 정혁아 할아버지는 되게 대단한 배우셨어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저도 가끔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계셔서 좀 만나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쟤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